담양 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 담양구는 18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실과 체험 공간 등을 갖춘 역사박물관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쳐 내년도에 박물관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오는 2025년에 개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담양 역사박물관은 관광재림 인근에 연면적 4,232제곱미터, 지하 1층,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입니다.